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 들어서 조작이 너무나 일상화되었습니다. 초창기에 통계청장을 바꿨죠. 통계청이 아니라 조작청이 되었습니다. 조작이 일상화되어서 선거까지 조작선거로 일관했죠. 나라가 조작 속에 삼켜지고 있는 가운데 조작 방역, 사기 방역도 그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조작의 시대를 끝내고 진실과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겠죠. 우리 애국시민, 자유시민의 순수한 힘으로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조충렬 기자님 모시고 짧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그 부정선거를 취재하면서 이제 개표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 때 10일날 하고 11일날 우리가 그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사전투표함이 각 지역구 선관위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이 끝이 나고 개표 때에는 이제 보관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전투표할 때는 사전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합니다. 그죠? 사전투표 관리관이 서명을 해요. 근데 그 개표날 거기 가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냐? 개표 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구 선관위에 가서 개표 사무원, 그러니까 서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특수봉인지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서명해서 자기 글씨를 자기가 알죠, 그죠? 근데 그 전혀 모르는 남이 와서 개표 참관인이 그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이런 아주 이게 구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스티커가 아시겠지만 있다 붙였다 할 수 있죠. 보이드 라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 대부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케냐, 루안다 이런 데도 전 세계가 그 특수 봉인 날 때 일련번호가 들어갑니다. 일련번호. 그래서 일련번호를 놓고 그것을 사전투표록에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되면 무혈성, 그러니까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집에 가면은 두꺼비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봉인을 합니다. 나부로 하죠, 나부로. 그래서 이것을 훼손하게 되면은 이 범칙금을 내게 되듯이 이렇게 봉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술하게 고의적으로 이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내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앞으로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전투표에도 괜찮습니다. 왜? 일련번호를 집어넣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도 오늘 제가 캐나다에 계신 이경복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답변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년 번호를 넣고 하기 때문에 이 그 개표지에 그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러면 수많은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법관들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이런 중앙선관위 전문가 AWM이라는
세계 선거 기간의회라고 만들고 수술까지 하는 이 나라에서 공인할 때 일련번호를 집어넣지 않는다? 이거 모르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왓자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는 사기, 범죄형 특수 봉인지를 사유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자, 요거 좀 표까지, 도표까지. 맨 밑에 표만 좀 보입니다. 더 내려보세요. 쭉쭉 내리세요. 투표함이 나와요. 쭉쭉 내리세요. 네. 자, 여기. 예. 네. 자,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이건데요. 투표함에 붙이는 특수 봉인지입니다. 여기에 맨 위에는 이제 투표관리관의 관이 서명을 하고요. 요 바로 밑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함에는 일련번호가 또 있어요. 투표함에는. 근데 정작 필요한 여기 이따 붙였다 할 수 있는 여기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가 일련번호인데요. 이 그 일련번호가 없다는 것은 뭐냐?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지금 대한민국에 왜 이런 것을 몰랐느냐. 이 통탄스럽다. 세계 선거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선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학회, 이거 연구 논문으로 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봉인하는 이런 나라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집어넣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그런 선거가 되어야 안전함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조충열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봉인지만이 일련번호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 관리관 도장, 특수 봉인지 전체가 우리 선거 소송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관리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관 도장, 봉인지, 특수 봉인 테이프 전체가 관리되지 않는 선거를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저희들은 외쳐야겠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한다. 선거 중립내각 즉각 구성하라. 네, 다음은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서